건강도 신경 쓰셔야죠. 이건 진짜 너무 무거운 옮기시고. 남편분이 좀 안 도와주세요? 이혼했어요. 네? 네, 이혼했다고요. 혼자서 정말 다 보시. 아, 그럼 지금 혼자. 혼자 키워요. 저 안구 건조증 있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속이 울증이 저기 뭐 화병이겠죠? 지금도 이렇게 비쩍거리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내가 80인데 그때 가면 내가 애들하고 정말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세상에 있을지 좀 무서워요. 아, 10년 그래봐야 애들이 아직 큰 애가 20살, 작은 애가 17살. 제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나 20살 때까지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. 자기 동생 보고 할머니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라고. 너무 철이 일찍 나는 것 같아요. 그런 고민도 진짜 노후에 생활을 좀 악화시키는 제가 알겠네요. 분석하다 보니까 네.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지셨어요. 그 다름이 아니고 네. 네. 실손보험 같은 노후에 어떤 질병 에 대한 준비가 없으세요. 한번 들었는데 네. 월 12만 원이 나가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실손보험이 나한테는 안 되겠더라고. 아, 그래서 사모님보다 나이 어린 저도 한 달에 이제 겨우 4만 5천 원 실손보험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아, 그랬었어요? 네, 실손보험. 통원하고 입원하고 그게 이제 뭐 질병이든 상해든 네. 그다음에 약제비하고만 딱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있어요. 어디 건데요? 네, 그게 이제 각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. 지금 연세에도 약 3만 원 이하로도 가입이 가능하세요. 어, 그래요? 제가 네네. 4만 5천 원 내는 한 달에? 네네. 네네. 네, 네. 있습니다. 컴퓨터 들어가시면 보험 다 모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거기에 들어가시면 각 보험회사 거를 다 비교해서 가입할 수가 있어요. 다 비교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네요. 보험 담화. 과거에 이제 젊으셨을 때는 이 실손보험이 예. 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실손보험만큼은 꼭 하나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저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적금 부분입니다. 80만 원 붙고 계시죠? 네. 근데 저는요, 적금을 붓다가 너무 버거움을 한 달 빼놨다 다음 달이 붙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. 크게 금리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. 자유적립시 적금이라는 거는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거예요. 내가 맞춤형이네. 예, 그렇습니다. 내가 붓고 싶은 만큼 만 원 단위, 5천 원 단위, 천 원 단위로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내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만 붓는 거예요. 그런 방식이 자유적립시 적금인데 어느 은행에서 사는? 모든 은행에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저 여유가 좀 있을 때 더 하고 없을 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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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도움 많이 받았는데요.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손자 잘 키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